연한을 짤 때 적용했던 기준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게 통합재정 수지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적자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금이 아직은 흑자인 만큼 관리재정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보다 더 깐깐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은 2% 이내로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가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늘어 올해는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조를 이렇게 해서 현재 50% 수준인 국가 채무 비율을 5년 뒤에 5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재정준칙 법안이 마련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